전거래일장 마감 후 발표됐던 국내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항에 대해서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국 측의 요구가 반영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생산 능력, 기술력 향상에 대한 건데 이게 반영됐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언론들만 따로 모아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 이슈가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런 해석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뉴스플로우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여겨지고 있는 리창 중국 총리,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리창 중국 총리뿐만 아니라 아람코와 애플 CEO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28일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이번 포럼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슈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에도 못 미쳤던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한 증권가 6곳의 분석을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2,45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발표한 11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260억 원으로 21%가량이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밑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급속도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크게 줄어들고 물류비 등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면서 16만 원대까지 높여 잡는 곳도 있었습니다. 과연 최근 이러한 메이저 수급이 같이 유입되고 있는 LG전자가 주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릴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바로 피플바이오인데요. 피플바이오가 자회사 파마코바이오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와 탈모 예방과 치료 효능을 갖춘 야생 추출물에 대해서 특허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확장됐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